지금 우리 담이 여기 있는데요. 우리 담이거든요, 여기가. 그 담 옆에 도로가 있고 도로 밑에가 이 지금 컨테이너가 여기서 초첨단 기계 장치를 해 가지고 큰 여기 빈 공터였어요, 여기. 공터에다가 우리 집을 노리고 Y 기업이 도로 밑에다가 이게 땅에다가 맨 땅에다가 이렇게 컨테이너를 놔뒀다가 내가 계속 인터넷에 저 컨테이너에 초첨단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우리 집을 이렇게 여러 가지 독거물도 보내고 그런다. 그리고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큰 돌이 축대가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이 컨테이너 박스가 문제를 자꾸 제기하니까 이 Y 기업이 서울에서도 서울 우리 집 주변을 전부 하수인들을 심어서 대문에 독국물을 붙여오랬는데 우리 집에 지금 여기도 계속 붙여왔거든요. 근데 Y 기업은 낙동강 상류에서 카듐을 지주치 30배를 보내가지고 대구 구미 부산 시민들을 저쪽을 오염시키는 그런 짓을 하는데 이 집을 지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얼마 전에 죽었어요. 이 동네가 고향인데 저 광주에서 뭐 하던 사람을 이 와서는 저기 이게 이 집을 지을 때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거기가 이렇게 돌이 쌓여 있어서 돌 사이에다가 이 파이프를 넣어서 우리 집에 독가스를 보냈었는데 지금 이걸 지을 때 일반 이렇게 저 집들은 다 돌이 축대로 돼 있잖아요. 돌 이게 다 돌로 돼 있었어요. 이렇게 돌로 돼 있었어요. 이 집을 지을 때 마치 아파트 공사처럼 일곱 여덟 명이 와서 이렇게 막 일사불란하게 짓더라고요. 일사불란하게 지어가지고는 이제 마지막 날 다 완성하고 나서 마지막 날에 여기 살 사람이 왔는데 완전 노숙자였어요. 이 고향인데 아마 광주 가서 망해먹었던 사람 같아요.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뭐 기계실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는 거예요. 살 사람이 여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. 기계실이라고 그래요.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자욱이 나 있죠. 이렇게 이 밑에가 돌이 큰 돌이 축대가 쌓여 있던 것이 시멘트가 이렇게 시멘트를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시멘트를 발랐어요. 시멘트를 바르고 사람 죽고 없는 이 빈터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이 구멍을 여기다 숨겼네요. 봐요. 이런 구멍을 이렇게 숨겼어요. 구멍을 숨기고 여기도 구멍을 만들고 사방에 그리고 여기 돌이 있었는데 이걸 할 필요가 없었어요.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걸 했는데 사람이 죽었으면 이 컨테이너 박스가 이게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해서 이게 구멍이 나 있네요. 뭘 연결시켰나 봐 이게. 이리 와. 너가 무슨 죄가 있어? 이리 와. 그래. 지금 이 사람이 갔는데도 여기를 그대로 그 용도로 지금 이용하고 있어. 그 하수인들이 들락거리면서 여기서 지금 기계실을 안 했다 해놓고 보세요. 열쇠를 잠궈놓고 들락거리는 거예요. 열쇠를 잠궈놓고 여기가 지금 사람이 죽고 나서는 여기서 1년도 안 돼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. 독가스를 계속 여기서 품어서 우리 집으로 보냈죠. 우리 집 대문이 저기 보이죠. 여기서 독가스를 품어서 계속 우리 집 쪽으로 보내면 우리 저쪽에서 독가스를 보내면 온 식구가 막 폐가 막 고통 폐인 어떤 고통 통증이 오고 다 기침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쫓아와서 여기서 못하게 했더니 그 다음에 이 파이프를 우리 집에 넣어서 온 식구가 지금도 지금 독을 던지고 지금 하다못해 개도 독을 던져서 죽이고 저 위에 지금 나무도 갖다 독을 던져서 나무도 그냥 말라 죽었어요.